안녕하세요. 22살 남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큰 필요성을 못 느껴서 부모님 설득 후에 최종 입학을 안 하고 20살에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에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싶었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제 꿈은 소방관인데요. 소방 관련 학을 전공해 대학교를 졸업해야 할지 바로 시험에 집중할지 고민입니다. 현재는 1년 5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집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돈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께는 이 고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 꿈을 바로 이뤄야 할까요? 학교를 입학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물론 제가 전문도 아이디어 없어서 그런데 소방 관련 학은 꼭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이렇게 뭔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대학 진학보다는 시험에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 왜냐면 조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물론 그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게 정말 뭔가 되게 필수적인 느낌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물론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엄청 필수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소방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시험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바로 도전해보시는 것에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선 아직 너무 젊으세요. 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처음에 보셨다가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뭔가 한 번 더 도전해볼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을 한다면.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막 조급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막 그렇겠지만 사실 정말 어린 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서 도전해보시는 것에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너무 그러니까 저보다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근데 기특하다고 좀 느낀 부분이 1년 5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또 혼자서 손 안 벌리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고 뭔가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멋진 마인드. 아 물론 뭐 제가 이분의 삶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방관이 되셔서 만약에 되신다면 연락주세요. 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일반 회사 사무직에 근무를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잠시 쉬고 있던 참에 돈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수입도 꽤 나쁘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달만 바싹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1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고 잘할 수 있는 사무직 일로 다시 돌아갈지 여유는 없을지라도 해보고 싶은 꿈을 쫓을지 수익이 괜찮은 배달 알바를 더 이어나갈지 고민이 됩니다. 10년 뒤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꿈일까요? 돈일까요? 도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꿈일까요? 돈일까요? 근데 우선 저는 제 나이 정도를 생각하게 되네요. 왜냐면 사무직에 근무를 하시다가 잠시 알바를 하는 게 1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뭐 그런 과정을 조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 또래이지 않을까 제 마음대로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10년 뒤 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이분께서는 앞으로 쭉 뭐 조금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막 이렇게 쫓아서 배달 알바를 이어나가는 것에서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를 하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걸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도 좋고 꿈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우선 될 수도 있잖아요. 되면 너무 좋고 만약에 뭐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똑같은 고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무직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뭔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기간의 수익
성적이 좋다고 해서 뭐 알바를 계속 뛰는 것도 조금 저는 반대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꿈 한번 안 쫓아가 볼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번 꿈을 쫓아가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안정적인 직업 쪽으로,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또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또 경력도 있고 하니까 저는 요런 루트를 한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노래를 또 하나 골라왔는데요. 아프지 않아도 돼라는 곡이에요. 우선 뭔가 가사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고민과 걱정들로 그런 나를 좀 위로해줄 수 있는 가사들인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내 편 하나 없는 날이 또 있고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죠. 너무 아프지 않아도 돼. 그저 지금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때 네가 버티고 있기에 오늘의 너에게 잠시 쉬라고 말해도 돼.